알았습니다. 네, 정조사입니다. 오늘은 충북 제천에 있는 계곡지에 나왔습니다. 이곳은 월악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아주 깨끗해서 물이 7수인 곳입니다. 낚싯대 편성은 3, 4대 두 대로 어분을 이용해서 집어를 하는 템포낚시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. 낚시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. 밑밥은 계속 줬는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. 이곳이 월악산 밑에 위치해 주위에 큰 산이 둘러싸여 있어 기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. 수온도 엄청 차갑고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 반응이 전혀 없어서 저기 36대 한 대를 더 폈습니다. 제가 이제 세 대를 가지고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. 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. 반응이 전혀 없어갖고 반응이 전혀 없는데 이쪽은 벌써 산이 그 해가 지금 산으로 좀 넘어가려고 지금 하면서 어둠이 좀 깔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날씨도 좀더 이렇게 싸해지면서 지금 이제 해도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지금. 케미를 꺾고 밤이 됐는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. 전혀 그 어떤 생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. 없고 이제 너무 입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. 지금. 그 지금은 이제 밤으로 갈수록 기온이 엄청 떨어집니다. 엄청 떨어져갖고 지금 난로도 켰는데 난로도 켜고 방한복도 입었는데 엄청 춥습니다. 엄청 춥고 지금 여기는 계절이 정말 엄청 빠른 것 같네요.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. 지금 난로 펴놨는데 간신히 거기 의존하고 있습니다. 지금.
저쪽 산 너머에서 그 야생 짐승, 그 무슨 살쾡이 종류 같은데, 살쾡이나 삭 이런 종류 같은데,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. 밤이 깊어 가니까 그런 그 야생 짐승들이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송어가 잡혔네, 송어. 송어입니다, 송어. 송어가 나왔습니다, 송어. 와. 개곡지라 송어가 나왔습니다. 송어. 방생해 주겠습니다. 이곳에 와서 거의 한 10시간 만에 첫 입지를 받고 사실 오늘 그냥 꽝 치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다행히 송어가 한 마리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와갖고 그나마 꽝은 좀 면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낚시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. 들을 지나 찾아간다네. 강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간다네.